이게 이제 이준석을 때린 안철수, 옹호한 오세훈, 입을 담은 홍윤표, 그들의 속내. 예. 여러분 김종인 7월 3일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표 상품이 없다. 국민의 힘은 이준석 새싹 밟아야 되나. 자 여러분들 지금 응?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나이든 사람들이 이 정도 식견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참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진짜 문제가 많네요. 이준석 새싹 밟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 이세빈님이 윤석열 표가 도대체 얼마나 나온 겁니까? 어그제 방송했지 않습니까? 예. 서울 지역만 100만 표 이상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는 이름 최종 발표가 얼마입니까? 24만 무슨 6천 표인가 차이가 난 거죠. 서울에서만 100만 피 이상 차이를 낸 겁니다. 정말 참 늙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늙는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준석을 옹호한 오세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의미에서 오세훈과 서울시장 선거를 오늘 종합 보고를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과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차이값을 보게 되면 됩니다. 사전선거 득표일과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사전투표 조작 행위가 없었으면 차이값은 0에 가깝습니다. 표본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은 사전선거의 특정후보 지지도하고 당일투표의 특정후보 지지도가 거의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7%, 8%, 10%대 나오면 그건 어김없이 뭡니까? 사전투표에 개입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요리를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선거에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겁니다. 이거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서울 시민들이 던진 표를 모아가지고 만드인 선거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선거 데이터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후보별 사전 득표수를 생산한 겁니다. 이가입프는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강동구가 플러스 7.7입니다. 송파구와 여러분들 플러스 8.5입니다. 강남구와 플러스 9.3입니다. 서초구가 무려 10.6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미친 값입니다. 표를 만든 겁니다. 득표율을. 오세훈 후보가 얻은 사전 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비율을 빼 가지고 송영길한테 넘겨 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좌우대칭에. 민주당은 항상 차이 값이 플러스고, 국힘당은 항상 마이너스 값입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송영길은 플러스 5% 플러스 11%로 분포가 되어 있고, 오세훈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1%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전 지역에서 뭡니까? 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소마다 사전투표에다 승리를 거둔 겁니다. 예. 이런 값이 나온 겁니다. 이거를 보면 뭡니까?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예. 정도는 조금 덜하지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요리를 지방선거의 서울시장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보면은 크기는 조금 줄었습니다. 6%에서 1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지만 좌우 대칭의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에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값, 국힘당은 항상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거는 뭐 1억 퍼센트 부정 선거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한 겁니다. 성관이가 발표한 여름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라는 것은 가짜입니다. 성관이가 발표한 여름 사전투표 득표수라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낸 겁니다. 그 전산 프로그램을 우리는 흔히 조작 프로그램, 조작 공식, 조작 방정식, 조작 공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명하게 대조할 수 있는 것이 오른쪽이 전라북도 군산시입니다.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사전 투표 조작이 없었던 경우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면서 수치가 작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항상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값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이런 선거는 예, 이거는 작품입니다. 작품. 예? 부정 선거 공장에서 만든 숫자를 보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름 조작한 겁니까? 선거 조작 기술자들도 본인들도 아마 이렇게 밝혀지기 전에는 몰랐을 겁니다. 숫자라는 것이 얼마나 가공할 힘을 갖고 있는지. 숫자란 것이 엄청나게 겁난 숫자입니다. 숫자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더 구체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 25개구에서 모두가 오세훈이 압승을 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예. 총득표수를 구해보면 단한 곳에서도 송영길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표가 예. 6월 1일 지방선거의 송영길의 총 득표수입니다. 구별로 25개 구. 그리고 국민의힘 오세훈의 이름 득표수입니다. 투표 참가자 수가 445만, 445만, 예, 5161표였고, 그 가운데 송영길이 173만, 3 1 8 3표를 얻었고, 오훈이 260만표를 얻었습니다. 단한 곳도 예외가 없이 25대 제로로 오훈이다 승리한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조작을 했습니다. 불로 사전 투표의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했습니다. 불구하고 오세훈이 다 이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 소위 조작된 사전 투표 수를 수정한 진짜 사전 투표 후보율 투표수를 구하게 되면 송영길과 오세훈의 격차가 무진장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노란색은 뭘 이야기하는 거야? 노란색은 송영길에 배가죠. 오세훈이 두 배, 세 배까지 많이 받은 지역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한번 보시죠. 예, 이 지역. 예를 들면은, 용산구 같은 경우는, 송영길이 3만 표를 받았는데, 오세훈은 7만 1000표를 받은 겁니다. 이걸 다 이제, 진짜를 구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를 구한 다음에,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아, 관악구는 아니네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는 모두 다 뭡니까? 두 배, 거의 두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종득표수에서 그러니까 압승한 선거였습니다. 예. 압승한 선거를 했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압승한 선거를 했는데 선관위는 오세훈이 87만 5094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7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면 은 사전투표를 조작 안 했으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걸 구한 겁니다. 누가 제야 전문가가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몇 표를 오세훈이 얻었고 송영길은 몇 표를 얻었는가 여러분들 구해보니까 오세훈이 116만 표 차이로 여러분들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 30만 표, 29만 표 정도가 투입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0만 표 정도가. 네. 선관위 발표 자료는 87만 표로 오세훈이 이겼다고 보는데,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분석해 보니까, 사전투표 조작된 것을 다 뭡니까? 수정, 보완해가지고 해보니까, 실제로는 116만 표로 이겼다라니까요. 그 격차가 29만 표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표가 이러면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두개 합치면 얼추 30만 표 차이가 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선관위에서 173만 표를 얻었다. 그런데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한 것을 다 뭡니까 털어버리고 나니까 158만 표밖에 못 얻은 겁니다. 오세훈은 선관위가 260만 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조작한 것을 다 수정하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몇 표를 얻었습니까, 오세훈이가? 275만 표를 얻은 겁니다. 오세훈 후보와 함께 뭐죠? 예, 140, 14만 4,405표를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를 더해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얼추 30만 표가 되는 겁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겠지만. 이렇게 딱 계산이 된 겁니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결론을 추정할수 있는 겁니다. 선관위는 87만 표로 오세훈이 승리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사전 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87만 표가 차이가 난 거다야. 실제로는 116만 표 차이가 났다야이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보시죠. 송영길은 서울에서 평균적으로 뭡니까? 얼마 정도를 득표했는가 하니까 36%를 득표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후보는 서울에서 구청장 선거. 여러분, 여기서 민주당 얘기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구청장 선거에서는 42% 50%를 득표한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투표자들이 표를 받아가지고 대략 서울시장을 민주당을 찍으면 구청장도 민주당을 찍어야 됩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구청장 선거에 더 적극적으로 사전투표 정감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평균적으로 36%가 나오는데 서울구청장 선거에서는 42%에서 50%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냐, 이야기죠. 그 차이는 결국 뭡니까? 구청장 선거를 이기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에 훨씬 더 먼저 예. 조작률을 높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세훈 후보의 득표율과 송영길 후보의 득표율이 20%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한 것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후보 간 격차는 26%로, 여러분들, 오세훈이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인거아니까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서울시장 선거도 사전투표 후보별 정감행이 증가시키는 거하고 감소시키는 일이 광범위하게 벌어졌고, 훨씬 더 심하게 벌어진 게 뭔가 하니까 구청장 선거다. 이야기죠. 예? 구청장 선거는 훨씬 심하게 조작을 한것 같다는 겁니다. 투표소에 들어간 유권자들은, 투표자들은 표도 곱장인가를 받아 가지고 찍습니다. 서울시장의 민주당 찍으면 당연히 구청장도 민주당 찍죠. 근데 서울시장은 36% 밖에 안 나오는데, 민주당 여러분들 구청장 득표율이 42에서 50%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손을 댔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 심하게 손을 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 것은 모든 것이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의 바탕을 두고 여러분 계산된 겁니다. 공식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란 것이 엄청나게 위력적입니다. 데이터 안에 모든 정도의 뭡니까 조작 행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이 유일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권력이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담당 부서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사실들은 현재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찬진 씨하고, 그 양반이 사무차장으로 뭡니까? 이 선거를 치뤘으니까. 요리를 지방선거는 사무총장 대형으로, 지방선거하고 지방선거는 여러분들, 대, 대통령 선거는 사무차장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총선이나 이런 것은 뭡니까? 기획실장으로 치뤘으니까, 가장 잘알거다는 겁니다. 실물 위조 토표지를 투입하는 것은 지역 선관이소관일것 같고 전사는 뭡니까 중앙선관위원회가 담당했다 선거데이터를 만드는 생산주체가 뭡니까 소나타를 누가 만듭니까 현대자동차가 만들죠 동원참치를 누가 만듭니까 도농은산업이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품 보면 뒤에 지켜있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컴퓨터 사업 뭡니까?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 이번에 분석하는데 사용한 선거데이터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선거데이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메이드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인 서울 코리아. 선거데이터에서 이렇게 엄청난 뭡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북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중공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책임자는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전산 부서의 관련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왜 차이가 납니까? 선거 데이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예? 여러분들 이게 승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승관이 발표된 자료를 뭡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다 틀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수정 후 자료를 보니까 이 차이가 왜 납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선관위 합계하고 수정한 합계가 왜 차이가 나죠?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수정한 것을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마한 자료죠. 그런데 조작을 안 하면은 그 자료 사이의 규칙적인 관계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조작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이의 규칙적인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분석해 보니까 관계가 나온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까 조작 공식, 조작 공장, 조작 프로그램. 조작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조작방정식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투표소 레벨에서 오세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가지고 송영기랑 함께 넘겨주는 종으로 그렇게 조작 프로그램에 짜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숫자를 만들어서, 예, 가상의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원회 발표한 자료는 선거되어 있다고 비교를 해보니까 뭡니까? 오차가 0.001, 0.002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을내리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원회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라는 것은 투표자들이 던진 자연수가 아니고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생산된, 제조된, 제작된, 그런 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의 선거데이터가 방대한 뭡니까 테이블로 나오는데, 그 뒤에 뭐가 있는 겁니까?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만들어낸 숫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 이런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사용을 안 했으면, 은 이런 군산시처럼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오른쪽처럼 프로그램을 이름 돌려놓으니까 왼쪽처럼 그렇게 일렬로 딱 정리된 아름다운 예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사용 안 했으면은 뭡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왼쪽처럼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군산시처럼 나오는 겁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사용해 돌려놓으니까 예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한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으면 이렇게 조작을 안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6월 1일까지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선거 조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야기죠. 그 세력을 밝혀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선거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음에 불구하고 완전히 연먹을 하고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다만 들키지 않게 해서 조심스럽게 한 겁니다. 조심스러운 개입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